동현입니다. 농사는 여러분들한테 생업입니다. 생업. 생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냥 조금씩 더 성장하면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표현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여기까지 그냥 매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자, 그 결과물이 한동 1800,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동 2천만 원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시니까. 그래, 이게 올해의 문제를 찾으세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더 성장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이런 비료라든지 얘들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온도 한계의 문제지. 자, 이분은 8월 21일 수단을 심는 중인가? 수단을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덩굴 삭았고 이제 수단 심었겠다, 그죠? 이게 10월 10일이거든. 이게 수단이잖아, 수단. 수단 심고 파쇄를 해놨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이 흘러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11월 2일, 요건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오는 농가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빼주는 게 낫다, 이런 표현. 아예 물을, 아예 비닐로 해가지고 물을 아예 막아버리면 그래도 여기 물이 조금은 들어와 준게 나아요. 그래야지 뿌리가 덜 상해, 뿌리가.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근데 너무 물이 많이 들어오면 아예 막는 게 낫다, 이런 표현. 자. 자, 11월 2일, 얼추 또 흘러가는 중이고. 여긴 육묘, 육묘. 이분 딴에는 육묘를 참 잘하고 계세요. 자, 저것도 방법이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게, 얘들이 결국은 물렀지. 결국 난 온도장이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신청만 잘 나가면 돼요. 신청만. 11월 13일.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거는 이제 햇빛 막는 거. 요것도 방법이고. 자, 모든 건 방법입니다. 자, 접목도 잘 됐다. 흘러간다. 자, 이제 11월 25일. 빨리 정식하셨네. 11월 25일이요. 빨리 했고. 어린 거 그냥 빨리 심었다. 그죠? 좀 태아가 심는 것도 괜찮아요. 어린 거 심으면 늦더라고. 좀 늦게 자라고. 이건 아예 찝어서 키우네. 그죠? 아예 찝어서 키우죠. 자, 이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근데 11월 30일인데. 그래, 이게 굳이 너무 빨리 정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 기준이고. 자, 흘러갑니다. 12월 8일. 아예 찝어놨나? 풀었죠? 봐봐. 풀었잖아. 이게 이런 거야. 빨리 집으면 중간에 온도가 흔들면 풀어야 돼. 안 맞대도. 그래, 아싸리 한 12월 10일 근사치 정식해가 한 11, 15일간 덮어놓는 것도 방법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또 흘러갑니다. 또 집었나? 12월 21일. 자, 이 대가리 봐요. 이게 약해지잖아. 왜? 추워서 그래, 추워서. 추워서. 또 집어넣었네. 그죠? 이런 부분들. 물론 전략입니다. 전략이지만, 자, 여튼 뭐, 그렇다. 이거 또 풀었노. 이 단지가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단지가. 자, 여튼 너무 안 크면 방법 없다. 추워서 안 크는 거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 선택을. 자, 몇 마디고 많이 쳤죠? 2, 4, 6, 8, 10. 12마디, 13마디 쳤겠다. 일찍 정식한 방법이 없어요. 이건 참원지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알겠죠? 참원지. 자, 이렇게 흘러간다. 12월 지났고, 이제 1월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순위 확 증가합니다. 자, 이런 흐름들. 자, 음지는 안 집었고, 양지는 집었네. 자, 이것도 뭐 방법이고. 큰잎들. 지금 보면 큰잎을 한 개씩 땄잖아. 이것도 방법이야. 저까지 놔두고 큰잎만 따는 거.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고. 왜? 잎이 크단 말은 또 2차 폐가 들어오니까. 자, 쌍꽃이 막 들어오고, 1월 14일, 이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노견이죠. 자, 천장을 여는 게 나아요. 천장 여시고. 그리고 온도를 서서히 빨리 뜰자요. 그게 득이에요. 자, 이거는 수정이 안 됐다. 이런 표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수정했네. 1월 20일. 자, 이거 색깔 보면서, 이게 비대가 안될것 같은 맹물 살짝 줘야 돼요. 조각 비대시키세요. 굳는다는 거니까. 자, 굳으면 안 돼. 굳으면 또 반복이에요. 자, 2월 1일. 이제 열매 컸죠? 이제 크기 시작한다. 자, 그죠?
아이고, 열매만 주먹만 하네요. 어이, 크다. 자, 2월 13일. 얘는 순이 그렇게 안 많아.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까지 피해는 없는데, 이것도, 이어도 가면 어쩐가 들어오네. 자, 세모제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게, 안 생기면 좋은데, 여튼 그래요. 여튼. 자, 색깔. 색깔하고, 엇갈도 있네. 엇갈이 있고. 색깔, 엇갈. 얘는 어떻게 되려나? 색깔도 있고, 엇갈도 있습니다. 자, 3월 2일. 지나왔네. 이대로 그냥 달렸겠다. 그죠? 아시 엇갈이 그냥 이대로 달리겠다. 대가리만 좀, 좀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대가리가 너무 굵으면 피슬림을 간주해도 됩니다. 피슬림 수술을 치면서 간주하고, 대가리를 얇게 해야지 참외가 더잘 달리니까. 짜잔. 어이구, 막 달린다, 이제. 3월 22일 막 달리네요. 됐다. 이분은 그냥 흘러갔겠다. 이거 응애죠. 응애, 이거 진딧물, 진물, 뜨물. 뜨물이고. 자, 3월 30일. 지나간다. 자, 이렇게 이분은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지나갔겠다. 그죠? 순도 괜찮고. 계속 열매가 포인트입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근데 잎색이 너무 약해진다. 잎이, 중간 묵은 잎이 빨리 상하잖아요. 이건 잡아줘야 돼. 이게, 너무 지연되면, 그러면 또 참외가 안 달려요. 자, 결국은 강압성이랑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색깔. 여기 가습이 걸리면서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안에. 그치. 안에 물 들어오면 이게 가습이 되면 뿌리가 썩어, 썩어. 그리고 이렇게 제끼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단지마다 달라. 그리고 단지마다 좀 다르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 5월 11일. 그리고 이게 4월 달에 저런 게 걸려버리면 5월 달에 수량이 또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게. 자, 이게 가습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다. 자, 5월 31일. 자, 기준이 나옵니까? 다시 표현하는데, 기준 안 생기면 안 돼요. 환기. 아, 이거 옆에 이렇게 해놨네. 이것도 괜찮네. 이거 뭐예요? 탱기, 탱기 이렇게 걸어놓는 거. 꼬자잎 걷는 겁니다. 자, 저것도 방법이고. 활용할 수 있는 건다 활용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6월 24일 이렇게 흘러왔다. 뭐 색깔 나는 거 있고. 자, 수량도 중요하지만 이 품질 괜찮네. 품질 봐요. 깨끗하죠? 깨끗하잖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농협 선과장에 가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 하지만 밖에 이제 공판장이 나오면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전좀 아쉬워요. 농협 그렇다 뭐. 각자의 기본들이 있으니까. 자, 다음주로 이런 걸좀더더 참고해 보세요. 항상 품질은 좀더더 높여가야 된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성장하면 돼. 그리고 성장의 결과물이 1500, 1800까지 가면은 이때부터는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투자를 해서 내가 먹고 살, 일을 안 해도, 일을 줄여도 먹고 살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응원합니다.